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 여기에는 씨앗을 책처럼 빌려주는 씨앗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씨앗들은 좀 특별합니다. 수원 가지, 흰 콩나물콩, 선비자비콩, 조선 대파 등 정겨운 이름을 가진 토종 씨앗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토종 작물 재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빌려간 종자로 농사를 지어 추수 후에 씨앗에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수원 씨앗 도서관은 우리나라 고유의 식성과 지역별 기후에 맞는 토종 씨앗 7,5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어진 수원 씨앗 도서관은 더 많은 사람이 토종 씨앗을 알고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토종 씨앗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이렇게 심어오고 재배하고 해왔던 그런 작물이라서 우리 식성이라든지 입맛에 맞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토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도 밑거름이 되는 이런 씨앗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업의 커다란 자산일 수 있는 토종 씨앗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에서는 토종 씨앗을 지켜나가기 위한 텃밭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화원에 가면 늘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종 씨앗이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어요. 우리나라 우리의 전통 씨앗을 보존해 간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토종 씨앗은 탄소 중립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토종 씨앗이 우리나라 기후랑 환경에 그 잘 재배하도록 될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재배가 가능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농에 있는 그 화학비료나 이렇게 퇴비나 농약 같은 것들을 사용을 덜 하게 되어서 탄소 배출을 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토종 씨앗들을 모으고 지키면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원 씨앗 도서관과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은 지속적으로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알리며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원 ITV 이근아입니다.